그래서 저는 2차 단지는 지금 오히려 매수해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마이너스 40%. 근데 그 기업이 200% 300% 가는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그랬어요.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반도체와 2차전지를 다 가져가야 된다. 네. 반반씩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전지 업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2차전지요? 네. 이게 지금 사실 2차전지 사라고 하면요. 네. 못 먹어요. 근데 아시죠? 오늘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욕 엄청 먹었어요. 삼성전자도 욕 엄청 먹었어요. 오다가 운달 책 옛날에 봤다니까요. 제 거.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밑에 욕밖에 없어요. 욕 아니면 뭐 버텨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막 삼성전자 뭐 미래 삼성전자 좋죠. 사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장은 안 된다. 국장은 안 된다. 맞아요. 국장은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뭐 버렸다. 뭐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심지어 SK하이닉스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버림받은 주식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단지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좀 2차 단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2차 단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2차 단지에 대해서 되게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반도체로 또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엇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반도체 2차 단지를 같이 하시라고 한 게 어차피 얘네 둘이가 시장 이길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기왕이면 둘 다 들고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반도체만 몰빵하거나, 2차 단지만 몰빵하거나, 그러면은 그거 올라가는 날은 기분 좋지만 그거 떨어진다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올라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올라갈 텐데. 그래서 저는 2차 단지는 지금 오히려 매수회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에코프로비엠 추총했잖아요 어저께. 또 추총했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 결의가 났어요. 나면서 아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 넘어 되겠죠 당연히. 넘어갔는데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마 뭐 실사하고 뭐하고 신청하고 하면 한 2-3개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쯤 3월이니까 올 여름쯤이면 아마 이전 상장할 것 같아요. 여름쯤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기랑 또 비슷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딱 그때쯤 할 것 같아요. 저 7월이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뭐 실사 포함해서 3개월이라 치면은 지금 3월 말이니까 4월이라 치고 7월이잖아요. 시기가 비슷합니다. 금리 인하 딱 때려버리면은 2차전지 뜨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 물론 지금 힘드셨죠. 작년까지 좋았다가 한 3개월 계속 조정받아서 고점 대비해서 반 확 꺾였다가 지금은 올라오고 이제 내려오고 일진 일 뭐 한번 전진하고 후퇴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아래 위로 진폭은 큰데 횡보구간이라 보거든요. 원래 핫했기 때문에 이제 핫했던 종목의 진폭은 사실 좀 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정도 시점은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에코프로 작년에 해먹고 나갔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해먹고 나간 걸 보려면 에코프로가 아니면 에코프로 포함해서 모든 전지주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시장 안 좋을 때, 경기 침체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대기업들 뭐 하는지 보라고. 우리나라는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위기가 올 것 같으면 투자 안 한다. 근데 투자했던 거 지금 다 주가로 다 반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근데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직원 뽑더라고요. 투자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LFP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잘하는 프리미엄 라인에서 이제 하이니켈 하다가 미드니켈 쪽으로 기술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해서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무릎 꿇었다. LFP 한다. LFP 대세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자꾸 이제 LFP 쪽으로 빠지니까 야 우리가 LFP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하지. 근데 우리는 이게 좋아. 좋은 질이 좋아 이렇게 하다가 LFP에 대해서 매출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살아나니까 그래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드니켈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라인 증설하고 그쪽에 투자하고 하면은 LFP 쪽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이제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원래 잘하던 양극재 그냥 계속 잘하면 돼요. 이거는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드니켈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LFP까지 추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우리는 마진율을 포기해서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 싸움이에요. 시장 점유율 싸움을 지금 왜 하냐면은 얘들 지금 앞으로 다가올 1, 2년 후에 시장을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만 잡아주고 시장이 스타트만 끊으면 그 매출이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하는 이유가 마진율을 포기하면서 지금 당장 실적을 포기하고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고 지금 하는 이유가 그거죠. 앞으로 다가올 2차 전쟁 때 우리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 저는 2차전지도 지금 오히려 관심 갖고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양극재 기업. 네. 양극재 맞죠. 일단 양극재는 해야죠.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 양극재는 해야 돼요. 왜? 잘하니까. 잘하는 걸 먼저 해놔야 돼요. 잘하는 거를. 세계적이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런 쪽은 어때요? LNF 이런 쪽? LNF도 저는 괜찮게 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건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와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막 돈이 쏠리니까 그쪽에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추세가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그 기업들 워낙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기업들 경영하는 분들은 별 신경 안 쓸걸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잘하는 기업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양극재 쪽에 1등을 에코프로 BM으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그쪽을 네. 보시는 거고요. 에코프로 네, 근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특히 LG 엔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LG는 빼버리고 네. 저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포스콜리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들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면 네. 위기라고 느끼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삼성전자도 과감하게 평택에다 공장도 많이 짓고 맞아요. SK도 투자 늘리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진짜 폭등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 SDI도 최근에 미국에 단독 공장 설립한다고. 맞아요. 이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위기라고 판단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야죠. 그죠. 안 해야죠. 사실 삼성 SDI 주가가 참 힘들었죠. 네. 쉽진 않았었어요. 그 줄줄줄줄줄. 근데 제가 인터배터리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삼성 망한 SDI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는데 그날 갔더니 제일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요? 왜? 거기는 다른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아니면은 포스코 홀딩스나 다들 그냥 제가 들어가면 전시장 들어갔어요 바로. 근데 거기는 삼성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려고. 물론 근데 전구체 배터리 공개를 하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간 거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이런 이제 컨벤션을 많이 간 그런 이제 컨벤션 같은 데 전시회 같은 데 많이 가본 이유가 우리가 맨날 앉아가지고 채팅창 보고 리플 보고 막 주식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그런 데 한번 딱 가보면은 그 회사의 분위기를 한 방에 알 수 있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를 한 방에 알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좀 놀랬던 게 제일 주가가 안 좋았었던 STI가 제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 갑자기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것 같아요. 회사는 딱히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장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 다음에 한번 스타트 끊으면 주가 올라가는 건 뭐 금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들이 뭐 하는지 시장이 안 좋을 때 회사들이 뭐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말씀 되게 인상 깊네요. 주가 한번 올라가면 금방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어떤 한 기업에 제가 한 거의 3년 4년을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3, 4년 중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 치면 36개월 중에 34개월 동안 주가가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40% 막. 근데 그 기업이 200% 300% 가는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3년 투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3년 투자하고 300% 수익이면 이야 1년에 100% 나이스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예 장기 투자자가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엔캠하고 네. 동박 쪽도 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엔캠의 이제 네. 전해에게 엔캠은 전해.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전해액도 그렇고 정부채도 그렇고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흐름은 이번에도 느꼈지만 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2차 전지에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뭐 동박 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섹터를 돌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것처럼 반도체 같다, 2차 전지 같다 이런 것처럼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괜찮다 봐요. 근데 이제 순서를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양극재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극재 먼저 하되 어차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또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만 잘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 쪽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네.
아, 그렇군요.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 테슬라 주가는 진짜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테슬라도 한 170불 정도. 맞아요.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이번에 실적 나오면 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도 보시더라고요. 실적은 이미 반영됐죠. 이 정도? 네, 저는 반영했다 봐요. 이미 실적 진짜 또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자동차 판매량 예를 들어 180만 대인데 네. 이번에 뭐 185만 대, 190만 대 얼마 진짜 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예전에 우리 한참 경기 침체 설 되게 많았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의 기업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질 거다, 계속 더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기대치를 확 낮춰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누가 봐도 수치가 안 좋은데 기대치를 확 낮춰놨는데 그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좋진 않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게 호재성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기대가 높으면 주가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엄청 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버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밀려버리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를 보면은 계속 뭐 메타 안 좋을 거다, 애플 실적 안 좋을 거다, 뭐 안 좋을 거다, 다 실적 안 좋을 거다 얘기했는데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 항상 그 걱정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툭툭툭 위로 튀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될까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테슬라는. 테슬라는 결국은 판매량이 네. 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웃긴 게 뭐냐면 판매량이 비아디나 중국 기업에 밀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저는 지금 테슬라의 최근에 테슬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슬라가 어쨌든 가격을 내리고 가격 경쟁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FSD, 최근에 FSD도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뭔가 모델 Y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날 주가가 오히려 떴어요. 그리고 FSD도 한 달 정도 그냥 무료로 하겠다. 그것도 사실 유료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가도 떴어요. 그 얘기가 봤을 때 아, 시장은 테슬라를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저는 투자의 느낌을 봤을 때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싸움하는 중이고 이 싸움이 끝나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고 시장 좀 이쯤 됐다라고 이제 하는 순간부터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 부분 중국이랑 좀 싸우고 사실 중국이 지금 싼 걸 갖다 막 들이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이번에 옐런이 중국 가잖아요. 근데 옐런이 이런 얘기 했어요. 가가지고 너무 지금 중국 전기차는 많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너무 밀어넣기라고 있다. 우리는 절대 중국 차를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거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중국이 어쨌든 보면은 차종차를 또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외에 팔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 중국에 팔든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최근에 보면은 백화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아요. 지금 소비가 그렇게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기 소비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경기가 좋고 해야지 판매량이 느는 게 자동차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동차가 중국 내에 팔리겠냐고요. 이게 애국 소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국이 뭐 해외 쪽으로 매출이 엄청 많이 늘었다? 아니요, 그 지금 유럽이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팔 건데?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현대기아가 센데 우리나라에 싸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차는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화재도 있고 뭐 대부분 LFP잖아요. 고장나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확 이제 만개하지 못한 이유가 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불나는 화재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LFP가 많이 깔리는 중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걔만 화재만 나도 문제인데 나머지 차까지 다 피해를 봐버리니까. 금리 오히려 인하를 하면 그럼 네. 좀 판매량이 늘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과 함께 테슬라가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최근 이제 판매량 데이터를 한번 최신화되는 걸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가격을 딱 올리면은 분명 이거는 아 테슬라가 이제 치킨 게임을 끝내려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절대 관심 밖에서 빼놓으면 안 된다 봅니다. 그 테슬라가 네. 잘 나가야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도 잘 나간다. 네. 이게 성립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 우리나라 전지를 많이 판매하니까 우리나라 우리의 고객이니까 그리고 뭐 4680 이런 것도 이제
고객이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판매가 늘면은 우리나라도 판매량이 늘겠다. 이게 좀 성립이 되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네. 셀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네. 그 차 최종 그 브랜드 네.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막 게임을 하면 네. 전쟁을 하면은 어차피 그 네. 사람들이 쓰는 배터리는 저희 거 아니면 중국 걸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양은 좀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겠죠. 아. 네. 그 저는 그 지난번에 한번 자료 보여드렸던 네. 25년도 이후에 이제 전기차의 가격과 이제 이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차를 운용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폭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아, 그럼 25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미 올해부터 시작할 거라 봐요. 올해부터. 네, 25년 선반영에서.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는 시작하지 않을까요? 늦어도. 또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뭐 보면 올해 말부터 네. 뭐 회복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고 네. 있는 거고 또 거기에 AI도 있고 로봇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더 밸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는 사실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기업이죠. 로봇도 하고 AI도 사실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굳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누가 보더라도 애플과 테슬라는 AI를 넣겠다고 하면 맘먹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딱 이제 인정받는 순간 얘도 AI 주네? 라고 한순간 이제 뒤풀이 팍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테슬라가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테슬라. 아,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은 그 도지코인 다 팔았나 모르겠어요. 도지코인도 많잖아요.